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종목은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올린 종목이 5G 시대의 개막과 아울러 LG 유플러스 대장주를 잡았는데 오늘 LG 유플러스만 올라갔나요? 같이 한번 저도 어떻게 투자 집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를 매수하면서 그죠? 쌍끌이를 매수하면서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관세 고율 관세 25% 올리는 것을 3개월 90일 동안 그 잠정 협의를 하는 동안 기간을 늘리면서 잠정 합의를 하면서 시장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환호를 해줬죠. 전체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것이 특별히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전체가 반등했지만 IT는 아직 힘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한번 보겠나요? 자,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 아직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하이닉스에서 추세를 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뭐 제약바이오도 나갔지만 오늘은 어떤 종목만 딱히 이른다면 삼성 SDI가 상당히 강했고요. 저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그랬습니다. 5G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개별 종목별로 강세 종목이 나왔다. 특히 코엔텍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실적, 뭐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또한 전체적인 종목들이 나가는데 그다음 증권주도도 조금씩 더 반등을 해줬고요. 특히나 건설주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종목은 역시 코엔텍이고, 그 다음에 폴더블폰 수혜주들이 있는데요. 폴더블폰 수혜주들은 몇개 종목 중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온 것이 바로 BH가 강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YMC가 예. 바닥에서 YMC는 그렇게 무슨 폴더블폰의 수혜주들은 이건 다 똑같습니다. BHC,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YMC까지 이런 종목들이 예. 뭐 당연히 그다음에 5G는 어제 3대 통신 중에서 오늘은 LG U+만 강하게 LG U+만 올라갔고요. 보시면 장비주론 역시 강하게 올라가는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는 유비코스, 네, 유비코스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RFHIC 이런 종목. 그 다음에가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수 베타시스. 뭐 그렇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5 중에 그나마 오이 솔루션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솔루션 전체적으로 오늘은 와이솔만 올라갔네요. 예, 전체적으로 5G 시대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건설주가 의외로 연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에 특히 바이오 종목에 누가 나갔냐? 역시 신라젠이 나갔지만 저희들은 그 신라젠을 매수하진 않았고요. 강하게 올라가는 오히려 기술 수출하는 펩트론을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으니 상당히 60일 돌파하고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전체적인 종목들이 어떻게 나갔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의 희망을 봐서라도
5G 끝났고요. 그때 특히 이제 현대로템이 대북 수혜주에 대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부산산업은 제가 몰라서 안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부산산업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그 북한의 철도 사정을 보면 60년대 또는 예, 그 일제 시대에 만들었던 대부분의 철길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뭐죠?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 새로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가 아니라 그 대북 수혜주의 철도와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장은 역시 예, 어떤 한 종목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의 수익은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무림 PMP가 주도주 종목에 탈락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무림 PMP를 외인들이 엄청나게 사면서 예, 드디어 강한 양봉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는 IT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터리 전기가, 이 전기차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에서 예측하는 게 2030년도 되면, 2030년도 맞나요? 대체적으로 전기차가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또 배터리에 대한 충전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게 저기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내년 나오는 갤럭시 S 아마 10이 되면 모르긴 몰라도 그래핀 기술을 적용해서 그 배터리 충전 시간을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그것이 전기차에 적용해서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오늘 삼성 SDI는 상당히 강해서 제가 미래의 먹거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너무 수소차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갖고 가서 지금 충전 시간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 충전 시간을 견조하게 줄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대박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투자자들이 해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파라다이스를 무료 방송에서 추천하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이미 투자 금액은 다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거둬들일 만 일만 남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꾸준히 야금야금 매집해라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오늘 당연히 5G의 종목 중에서도 그 중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오늘은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유비코스 막 이런 것들이 어휴 한자로 영어로 갔네요. 유비코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 오늘 유비코스는 못 올라갔지만 이노와이러스 그다음에 성목들이 와이솔, 그 다음에 RFHIC,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5G의 수혜주들 중에서 그 다음에 실력 좋은 것만 제가 얘기야 실적이 괜찮은 종목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과 제약 종목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는 올리는 않았지만 전 뭐죠? 증권주들이 쭉 반등을 해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시장을 주무를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죠. 자, 주의를 활용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업황이 어떤 데서 나가는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는 때 더 좋은 수익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폴더블 폰 아마 수혜도 내년에 고객 서비스가 되면 5G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물론 이제 5G의 그 부품 장비주들도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솔리드라든지 RFHIC, 필룩스, 뭐다음에 프로테, 와이솔, 서진 시스템,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유비코스는 했나요? 말씀을 유비코스,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이 부품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강한 놈을 들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바른 가장 바람직한 길이기 때문에 예,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바이오 종목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페트론이라든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예, 오늘도 올라갔네요. 자,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군을 담느라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주가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선정해서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역시 수익은 따라온다. 그동안의 고생들 너무 많으셨죠. 오늘 역시 중소형주가 강세장이라는 것은 시장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예, 요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3, 예, 미들이죠. 204, 예, 소형주입니다. 001, 보면 001. 역시 그래서 001을 보면 아이고 001 예, 지수가 아직 못 넘어갔지만 중형주는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소형주로 가면 어떻게 해요? 00 중형주 그죠? 상당히 강하죠. 004 예, 소형주도 강합니다. 중형주가 상당히 강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갈까요? 중형주를 주로 사는 것이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겠죠.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하나를 집어서 딱 이걸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좋은 종목을 붙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건 IT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황이 가지 않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예, 그것은 투자의 자제를 하시고 업황이 잘 나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오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예, 인사드리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